이 과수를 심을 때, 과수를 심을 때 이 씨값을 얼마나 맞춰야 돼? 이거거든요. 아, 과수 머목을 정식을 할 때 이 씨값이 여기 나와 있는 약 1.8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집에 심을 때 어떻게 하냐면 100평에 마녀성비로 세포를 했습니다. 100평 세포. 태비는 200평에 5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망창 글랍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전면적인 살포해가 경사도를 이걸 약 5도 정도 요거 사면 경사도 5도 그리고 나무를 심는 간격과 요렇게 했을 때 일반 이제 지금 평야지 논에나 심근을 갈 때 요 나무와 요 나무의 간격은 1에서 2m까지 여기에서 요거는 4m까지 지금은 이제 재심 밀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에서는 그게 만연화 됐는데 단감에도 이제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심어라? 요 뿌리에서 길이 방향으로 20cm 30도 방향 이제는 요렇게 심읍니다. 요놈을 심는다면 여기 볼록한게 위로 가도록 요렇게 심어라. 요렇게 심으면 나쁜건 아닙니다. 요렇게 심으면 끝이 약간 덜래. 아 볼록하게 위로 가게. 네 위로 가게. 요 눈이 요 큰거 하나 있죠? 네. 여기 제일 큰거 잘라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집빔 한뼘 정도 하면 돼. 그럼 눕혀서 심어라. 이렇게 눕혀서 심으면 여기 도장지 올라와요. 도장지 쭉쭉 키우라. 그 도장지를 한 2-3년 키우가 한 번에 수행을 바로잡아라. 그래야만 나무가 도장지가 적게 난다.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따가 몇 나무 살라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가도 돼요? 아주 잘라가지고 일반 집에서 먹는 걸 할 때는 그냥 툭 잘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 가지가 좁은 자리는 약간 나무 굵어질 때까지 끈을가 매가 안 부러지도록 하면 된다. 40도 보면 되겠습니까? 40도? 30도. 40도 하면 너무 쎄야 안 돼. 작년에 45도, 30도인 것들이 쎄더라고. 예, 30도. 45도, 45도, 40도인 게 쎄더라고요. 각도가 위 있게 커져. 그래서 한 30도 방향이 좋다. 그래서 이제는 가수도 다수학 밀식 재배로 들어가야 돼. 고품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심어놨던 나무가 잘 크려면 잎이 두꺼워야 돼요. 이 종로를 심었는데 이놈이 빨리 크게 하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흡수대가 가는 건 더뎌요. 그래서 이식 몸살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분을 떠가 판매하거든요. 이식 몸살. 분을 떠나면 이식 몸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커요. 그리고 저희 나무들이 묘목들이 눈이 촘촘해요. 그 말은 체내 저장 양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강하다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단감 나무 묘목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돼서 얼어 죽고 눈이 상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굴치를 해버려요. 그 창고 이어놨다가 판매하는데 그 창고 이어놨다가 판매한 거는 심어보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저는 묘목을 많이 죽이고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은 겨울에 단풍 들이기, 유막 코팅 이런 방법을 해서 노지에 두도 안 죽는 방법을 다 연구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아직까지 감신은 왜 안 올라올까?
그래서 발로가 밟아버리고, 갈리기로 올라가 시야를 밟아버리고, 또다시 연구 중입니다. 요거 심는 방법. 연매집이 잘해야 빨리 큽니다. 그래 빨리 뿌리가 뻗쳐요. 내려가야만이 뿌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목을 해보면, 접목이 왜 안 됐냐면, 이놈의, 접을 붙일 때, 원인이 안 된 원인은, 접 붙이는 시기에 이놈을 잘못 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대충 가게 잘라 붙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요 대목을 자를 때가 문제였어요. 대목을 자를 때, 여기에서 잎이 날 건데, 여기에서 눈이 볼록해지면 물이 돌고 있는 거예요. 눈이 볼록해지기 전에 잘라버려요. 지역마다 달라요. 뭐 벚꽃 필 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목 자르는 시기에 물이 돌기 전에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안 흘러요. 체감부가 안 열렸다는 거죠. 그럼 가을에 잘라서 봄이 접은 접이 잘 되죠. 가을에 잘랐다가 그 대신 가을에 자르면 여기에 요 자른 부위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칼을 내리면 칼이 이빨이 깨져요. 그래서 여기 딱 치올려요. 옆으로 위로 위로 한번 탁 치올리고 다시 여기서 젖은 자리에서 내리면 괜찮답니다. 그러면 접이 조건입니다. 이놈을 뭐 반드시 깎아야 접이 된다 그거야 택도입니다. 접은 요 빗면에서 붙어요. 빗면에서 요 빗면에서 접이 붙기 때문에 빗면을 누르게 해줘서 안쪽으로 붙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접 붙일 때는 이런 도구, 이 말은 뭐냐면 가위로 접수를 자르면 수래요. 잘라버려요. 그럼 빗면이 나오겠죠. 이런 빗면의 각도를 한 번에 조정하는 잘라서. 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울퉁불퉁 한다고 해서 접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 놈이 살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장점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칼과 하면 비싼 일꾼들을 전문가를 많이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럼 초보자들 대충 잘라라 하면 돼요. 이게 조금 길고 짧고 접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초보자들은 그늘에 앉혀놔서 요걸 자르게 시키고, 프로들은 요걸 들고 다니면서 쪼개난 걸 살짝 꽂는 것이고, 쪼개는 것도 힘들면 요거 외국인 근로자 대가 니놈이 쪼개라 그냥. 그 쪼개는 것도 접사들은 안 시켜요. 비싼 일꾼들은 일을 적게 시키고 속도만 빠르게 효율성만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접하고 카이어 다 개발해요. 이게 그 지금 칼 손잡이가 어때요? 아주 이게 유순행을 되어 있죠. 손이 앞으로 들어가서 칼에 다치지 않겠죠. 좀 과학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뒤를 높여서 우리 그 벼 가만히 땡기는 걸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놨더니 그럼 우리가 손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안 들어가 흰 아금이 쎄요. 그리고 여기는 부드럽게 해서 손바닥에 들어가야 된다. 작고 예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구멍은 또 왜 뚫었냐? 안 보이면 우리가 답답하다. 걱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답하죠? 그죠?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임이 없이 얼굴이 보이니까 걱정 안 하고 일을 하죠. 답답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요. 저 구멍 뚫는 게 구멍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절곡을 하고 난 다음에 구멍 뚫어버리면 초합 보면 다 삐뚤면 다 됩니다. 절곡이 안 돼. 그렇죠. 이거 그 하이스 톱날은 경도가 58, 이거는 62, 경도 4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SK리버도 조금 낮네. 예. SK리버 조금 낮네. 예. 경도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SK리버는 70인데. 약간의 깨질 지강도보다는 조금 연하게 스텐으로. 스텐이면 저기 그 이라인
자유공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이거 설계도 거의 다 만들어, 이걸 만들어가 팔아먹으면 제 적자예요. 그 폰이 뭐 하나고 뭐 사팔이 나오지 뭐 쪼가리 나 파는 거지. 돈,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가 이 행위를 하면 누가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훔쳐가 사기 때문에 적자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줘요. 특허법에. 우리나라 특허법은 아주 가짜가 돼서 보호를 안 해줘요. 원천 기술을 보호해주는 특허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 대기업에서 도둑질 해몰라고 그걸 갖다가 법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도 대기업이 왜 개발 안 하는지 알아요?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면 훔쳐가면 되니까. 뺏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그 접근하니까 이 그러니까 걸려 들어가던데. 그럼 힘 빠지고 내가 뭐 해요? 안 하는 거지. 고발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싸울 힘마저도 에너지가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가지고 바위 깨지는 것보다 계란이 많이 깨져. 근데 저거는 사장님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황금알농법을 개발했어도 세상에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뭐 쇠붙이 저거 한 개 가지고 그러겠어요. 쇠붙이로 다룰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은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능력을 개발하는 게 제가 낫다 생각해서 이 길을 택한 거죠. 능력을. 재능을 개발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게 낫지, 쇠붙이 하나 개발하는 게 기능이 하나 단조로워요. 이거 하나 끝이거든요. 자, 이 마늘 농사 지으르는 76살 되나요? 그죠? 나이를 무식하게 한. 그렇죠. 요거를 요렇게 해가 갖다 준 분이에요. 언제? 12월 달에 갖췄어요. 초대 의령에서 군의원 하신 분이고 올해 76인데 대한민국에서 마늘을 한번 제일 잘 키우겠다. 어제 가서 같이 정신값을 제가 못 내고 도로 밥을 얻어먹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같이 밥 먹었는데 이놈이 차에 실으니까 하루 만에 목을 꺾어버려. 힘세가지고. 100평에 지금 비료가 8포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6포 이어도 대략 그런데.